서울 1핸드의 선발 명단 짚어드리겠습니다. 김영광 골키퍼, 변준범, 이태호, 김동철, 박성우, 유정환, 윤상우, 최종환, 두아르테, 원기정, 고준영 선수가 되겠습니다. 자, 전남 드래곤즈의 선발 명단입니다. 박준혁 골키퍼, 최효진, 이우현, 곽광선, 김주원, 이후권, 김영욱, 한찬희, 김경민, 추정호, 바이오, 11명의 선수입니다. 이번 리그 3득점 2개의 도움이 있는 두아르테, 오늘 팔끝을 단단하게 지금 묶고 나왔습니다. 팀에서 가장 많은 골을 넣고 있는 쿠티뉴 선수는 일단 벤치에서 출발합니다. 네. 자, 양팀의 28라운드 경기 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네이비 색상의 유니폼 서울 1핸드와 노란색 유니폼의 전남 드래곤즈입니다. 돌아섰습니다. 두아르테. 근데 확실히 우승용 감독 체제가 막상 측에서 돌면서 라면 슛 오른쪽. 1핸드의 첫 번째 슈팅이었습니다. 우성윤 감독 체제가 되면서 달라진 것 중에 분명한 하나는 굉장히 공격적인 컬러를 가져갔다는 거고, 네. 패스의 숫자도 좀 많고 그다음에 속도감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네. 네. 원래 이제 아산에서 뛰다가 여름에 했는데 네. 처음에 지난번 경기도 말씀드렸지만 자, 박상수 돌렸어요. 박상수 도르테 들어갑니다. 골. 전반전 4분 먼저 앞서는 서울 1핸드입니다. 자, 이런 게 바로 달라진 서울 1핸드를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네, 완벽하게 찔러줬던 패스. 이야, 오른발 패스. 이거는 뭐 수비 라인을 그대로 갈라놓는 정말 멋진 패스네요. 네, 스코어 1대 1핸드 두아르테 이번 시즌 4호 골. 마무리도 너무 침착했습니다. 네. 윤상호 선수였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네. 윤상호 선수가 오른발로 이 오른발 킥커기도 하잖아요. 네. 네, 오른발 전담 킥커기도 하는데 오른발로 뽑아줬던 연결이 너무 좋았네요. 그렇습니다. 높게 떴습니다. 바이어 밀어주고 가운데 먼 거리에서 지금 전담의 예, 숫자 보세요. 전진성 보세요. 네. 자, 최효진 오른발 슛 왼쪽 살짝 빗나갑니다. 네. 지금도 최효진 선수가 오버랩 들어갈 때 전남 선수들이 박스 근처에 6명, 7명까지도 막 올라가 버려요. 네. 네. 잡았어요. 왼쪽에 위치하기는 고준영. 움직임 볼까요? 박상 측에서. 자, 패스와 컷! 왼발 슛! 아, 오른쪽! 골대를 맞고 나옵니다! 와, 지금 연결 마무리 다 좋았습니다. 네. 컷백 좋았고. 네. 그대로 지금 원터치로 슈팅을 때려버렸는데요. 네. 저러다 보니까 템포가 좋다 보니까 키퍼가 몸도 못 던졌어요. 가만히 바라볼 수밖에 없었거든요. 박준영 네, 네. 선수는. 긴장을 하고 있는 박준혁. 최종환의 오른발 골대 쪽으로 옆구을 결과 골대 쪽으로 가깝게 붙여봤습니다. 자, 다시 한번 중앙에서 두아르테 밀어주는 패스. 자, 윤성호 들어갑니다. 고준영이죠. 고준영 네. 박사 쪽에서 슈팅 타이밍. 아, 네. 고준영 오늘 경기 출발은 왼쪽 측면에서 정말 많이 전력 질주도 몇 차례 있었고요. 네. 많이 뛰었던 김경민 선수가 전반전 30분만 소화를 하고 경기 빠졌습니다. 네. 스터드가 달 때까지 달고 다를 정도로 굉장히 아끼면서 아껴야 되는 기억이 있는데 자, 슛! 거둬냅니다. 최효진. 자, 오늘 이 고준영 선수 워낙 하겠는데요. 네. 이번 슈팅으로 한 번에 가져가네요. 그렇습니다. 네. 확실히 속도에 자신감이 있다 보니까 골대 네. 바라보면서 오른발 마무리 한번 지어봤었던 고준영. 그러니까 전반전에 전남의 어려움은 결국 바이오가 완전히 막혀있다는 거예요. 네. 지금 네, 수비를 자, 먼 거리에서 왼발 슈팅을 한번 가지고 봤습니다. 아하, 지금은 나가지 않았고요. 머리로 잡을 수 있는 김영광. 두아르테 가운데에서 태클까지 들어서고 있는 원기종입니다. 원기종! 이거는 그대로 가나요? 네. 네. 자, 반칙이 아니었다는 판정이고요. 바이오 쪽 떨어지는 볼. 볼터치 이후에 박스 안쪽에서 김영광 넘어지면서 볼을 수유합니다. 야, 지금 김영광 선수가 진짜 좋은 판단했네요. 네. 네. 그물로서 여러 공격수를 잡으려고 하지 낚시로 하나하나씩 잡으려고 하진 않는데 네. 전반전은 바이오의 발을 묶은 게 서울 1핸드에 지금 앞서가고 있는 요인으로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양팀이 28라운드 맞대결 전반전이 모두 종료가 됐습니다. 스코어는 1대0으로 경기 초반 전반전 4분 만에 두아르테 선수가 선제골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정재희 선수가 오른쪽 날개로 뛰게 됩니다. 전반전에. 네. 자, 양팀의 28라운드 후반전 45분이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영을 바꾸면서 홈팀 1핸드가 오른쪽, 원정팀 전남이 왼쪽에 위치합니다. 자, 정재희예요. 밀어줍니다. 측면 쪽에서 박스 안쪽 진입! 오른발! 들어갑니다!
골! 브루노! 전남의 동점골이 터집니다. 주인공은 브루노! 자, 브루노의 마무리도 깔끔했고요. 그 전에 이휘현 선수, 오른쪽 수비수 이휘현 선수가 올라가서 네. 오버랩 들어간 게 너무 중요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심플하게 측면 쪽에서 만들어내야 되겠죠. 네. 네, 오버랩 들어가서 여기서 와, 브루노의 마무리도 정말 좋았습니다. 정재희, 이휘현 뚫어내면서 박스 안쪽에서 뒤쪽으로 패스, 오른발로 다이렉트 슈팅 안쪽으로 밀어넣었습니다. 브루노 이번 시즌 다섯 번째 골. 네. 이러면 정경준 감독이 후반전 시작하면서 곧바로 정재희 투입하고 사이드 플레이를 좀 강화시켜놨는데 이게 네, 중요했네요. 그렇죠. 네. 서울 이랜드도 쿠티뉴 자, 네. 빗맞았어요. 맞추지 못했습니다. 쿠티뉴의 투입을 좀 검토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자 왼발 슛 골키퍼 정면. 네. 또 위에까지 올라오기도 하고 미드필더에서 몸싸움도 해주고요. 올라가죠. 먼 거리에서 오른발 슛 한번 때려봤습니다. 바이오. 바이오의 오늘 제대로 된 첫 번째 슈팅 같은데요. 네. 완전 잡혀가지고 오늘 슈팅도 조차 못 때렸었는데 아까 오른쪽 다리 쥐 났어요. 쥐. 네, 굉장히 고통스러워 보였습니다. 김동철. 바이오 선수의 충돌에서 네네. 공중에 3번의 충돌이 있었고 떨어지면서 더 큰 충격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동합니다. 세워놓고 한번 접으면서 발을 바꿨습니다. 아, 네. 투어르테 들어가죠. 띄웠습니다. 됐죠. 헤더. 타이밍 헤더. 골대를 외면하면서 왼쪽으로 살짝 스트레칭 올랐습니다. 자, 두 명의 선수를 동시에 투입시키고 있는 우성윤 감독, 한지르 선수 투입되고요. 쿠티뉴 선수 투입됩니다. 김동철의 공백을 한지르 선수가 메울 것으로 보이고요. 아, 고준영 선수 빼는군요. 그러네요. 네. 떨어집니다. 아까 정면 쪽 잡아놓고 브루노 박스 안쪽 밀어주고요. 밀어줬어요. 정재희 오른발 샷 들어갑니다. 정재희 역전골이 나옵니다. 전남 드래곤 스코어 2대1. 와, 이러면은 이 정경준 감독의 전술적인 어떤 선수 교체 완전히 주요하는데요. 네. 지금 보면은 정재희 쪽이 아예 빠져 있어요. 네. 네. 다른 공격수 잡으려고 약간 서울 이랜드가 좀 몰려 있다 보니까 네. 위험 지역에서 정재희 선수는 좀 후리한 상태로 있었습니다. 네. 와, 좋은 마무리네요. 혼전 상황에서 뒤로 살짝 빠지는 볼을 놓치지 않았었던 정재희. 네. 후반전 현재까지는 정재희네요. 그렇습니다. 네. 자, 이랜드 공격 기회. 안 풀릴 때도 이런 겁니다. 두아르테 왼발 갑니다. 박스 안쪽에서 걸렸어요. 헤더 떨어지는 세컨 볼. 자, 세 번째. 이거 뛰어요. 골대 안쪽에서 들어나 기가 올라갔어요. 그 이전의 부심이. 그 이전의 부심이라고 하는 거네요. 네. 어떤 선수를 봤나 볼까요? 여기 선수. 아, 이거를 최종환 선수. 최종환. 네. 아, 그래서 그 1번이군요. 뭐뭐 1번. 아, 61번. 61번의 옵사이드다 이 얘기였군요. 네. 많이 올라가다가 두아르테의 선택은 왼발로 반대편 61번 최종환 박스 안쪽. 자, 연결되지 못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세워놓고 짧게 패스 쿠티뉴 원거리에서 오른발 슛 휘어지면서 오른쪽 살짝 빗나갑니다. 한 번의 슈팅을 가져가 봤었던 쿠티뉴. 주고 올라가고 있는 브루노 돌아섰습니다. 정재희. 야, 빨라요. 순간적으로 이제. 스피드 올리면서 낮은 크로스. 오, 머물러 있어요. 걸려요. 자, 기회요. 오른발 살짝 떴습니다. 전남 드래곤. 아, 김영욱. 네. 아쉬운 부분을 꼽자면은 딱 그거 하나. 한 부분. 자, 박수 주기요. 도르테 왼발. 박준효. 진짜 좋아요. 네. 네. 와, 이런 세이브는 진짜 좋잖아요. 네. 올라온 게 주요인데 이거 그대로 왔으면 그대로 열렸습니다. 네. 네. 지키고 있었으면은 실점을 했을 텐데. 진짜 가을 잘 접히고 나왔네요. 네. 쿠티뉴 올렸습니다. 낮고 빠르게 헤더 박준혁 막아냅니다. 또 한 번의 슈퍼 세이브. 와, 이걸 따라가요? 네. 낮고 빠른 크로스. 와, 아, 지금은 약간 수비 쪽에 머리를 맞은 것 같은데요. 그러네요. 예. 이후건 선수 맞은 것 같아요. 어, 맞아요. 걷어낸다는 게 자책골들 보냈습니다. 자책골들 보냈습니다. 네. 이후건. 자, 오늘 파울은 전남이 17번, 이랜드가 15개.
바이오의 위치 가운데 있고요. 오른발 슛 때려봤습니다. 한찬이 급할 것이 없죠. 네. 이기는 팀의 당연한 결과인데 여기는 또 원정 경기장이다 보니까. 자, 자 밀어주고 연결 됐어요. 정재희 오른발 슛이 끝물이었습니다. 니어를 봤군요. 네. 옵사이드 아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랜데스레이 이제 정말 아쉽죠. 마지막이에요. 네. 거리를 재면서 롱스를 준비합니다. 김태현 던졌습니다. 박스 안쪽에서 떨어지는 볼 대충 가슴으로 들어가면 서울 이랜드의 동점골이 추가 시간에 나옵니다. 이야 최종환. 아 최종환 손님이 쫙 뜯고 있습니다. 올 시즌 K리그는 추가 시간을 봐야 합니다. 다 영화예요. 이야. 다 드라마고 다 극장입니다. 자 이게 흘러나온 볼은 이렇게 마무리가 됩니까? 네. 자 이 장면인데요. 떨어졌습니다. 이게 볼이 떨어졌고 수비수만큼 떨어졌는데 야 침착하게 진짜 잘 때렸네요. 네. 최종환 이거 진짜 이거 만약에 급하게 갔으면 떠버렸을 텐데 볼 끝까지 기다려서 때렸습니다. 굉장히 침착했군요. 나이스네요 최종환. 네. 네. 자 결국 이렇게 양 팀의 28라운드 맞대결 오늘도 정말 극적인 경기였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전남은 물론 이제 지지는 않고 있는데 무승부가 자꾸 나오고 있다는 거고 네. 서울 이랜드는 아, 그동안 이제 1무 2패 근데 오늘 천안에서 경기를 하면서 분위기를 한번 바꿀 수 있는 기회였는데 네. 졌다라고 한다면은 좀 타격이 있었을 거예요. 그럼요. 아 추가 시간에 이걸 동점을 만들어버리네요. 네.